어떻게 가요? 와, 이게 바로 야, 잘한다. 오, 그 다음에 야. 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두리입니다. 네. 오늘도 양쪽에 우리 왼쪽에는 대 유튜버 아나주TV 구독자가 몇 명이시죠? 아, 저요? 네. 제가 18,1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꽤 들어오시겠네요. 네? 누가 들어오나요? 뭐든 물이 들어오고 있죠. 물이 들어오고 있죠. 구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죠. 아니. 물이 들어와서 노젓고 네. 있는 중이에요. 노젓고 네. 있는 중이죠. 구글에서 월급 받는 사람입니다. 야. 본인은 안 받나? 야. 야~ 저는 도사견이고요. 네. 오늘 네 전민코치님. 네. 네. 오늘 전민코치님과 함께 동행분들이 그 이제 운동을 끝나고 나서 네. 집에서 홈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근력 운동 그런 거를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좌측 우측 이 균형이 안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예. 오늘 그래서 그런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정민코치님의 꿀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가시죠. 아니, 뭐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어떤 거 있는지 그런 거 좀. 네. 이제 플랭크랑 런지랑 팔굽혀펴기 그 세 개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스쿼트 점프 가장 팔굽혀펴기 잘하시나요? 네. 잘하세요?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 아니요, 진짜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못해서 막 연습 많이 하고 아니. 자, 그럼 저희 보강 운동. 네, 정 선배님, 저 이제 뭐 하면 되죠? 옛날 사람 같아요. 네, 그럼 스쿼트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쿼트. 스쿼트 할 때는 이제 다리는 어깨 넓이보다 살짝만 더 벌려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자세를 만약에 이제 앞에 잡고 하는데 무릎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쭉 앉는 거예요. 엉덩이 뒤로요? 네. 이게 왜? 조심해요, 조심해요. 자, 다시, 네, 다시. 잡고, 이렇게 딱 잡고, 네. 그 다음에 엉덩이 뒤로 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요? 그렇죠. 무릎 안 나오게 엉덩이가 뒤로 가는 거.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일어나고. 이게 제일 가볍게 하는 거. 이거를 근데 천천히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100개를 해요. 100개면은 이제 하고, 그렇죠. 바로 앉고 이걸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허벅지가 네. 탄탄해지는데 근데 이제 더 강도를 높여야 되니까 네. 여기서 하는 게 점프를 추가하는 거예요. 앉고 네. 허벅지 이렇게 스쿼트 점프하는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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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걸 이제 30 개씩 한 번에 끝나는 게 30 개씩 3세트나 그렇게 하면은 네. 이제 보강 운동이 돼요. 자, 30개 3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웨이트장 안 갔을 때, 무게 안 치고 했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좋으세요. 제가 헬스를 끊었거든요, 한 달 전에. 네, 한 번 남았습니다, 한 번. 한 번? 네. 네.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체육관에서 하는 거 네. 충분하니까 이렇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횟수를 늘리시면 네. 더 좋아요.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했으면 이제 잠깐 한 10초 정도 쉬었다가 다시 근데 이제 네. 스쿼트 하고 나서 바로 쉬지 말고 네. 런지를 하는 거예요. 런지. 런지. 해보세요. 그렇죠. 오, 그렇죠. 여기 구부렸으면 이 발목 힘으로 일어나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네. 배드민턴 할 때 좋아요. 오, 이게 아니네. 이렇게 했으면 이제 대각선으로도. 대각선으로도요? 네. 일단. 다음은 안 돼. 오, 이렇게. 네. 이 하체 운동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그 배드민턴 칠 때 이제 갔다가 네. 앞에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힘이 없어요.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어린이 분들은 이제 근력이 없어서 이제 다 딸려가는데 이제 네. 근력이 있어야 구부렸을 때 다시 튕겨서 나올 수 있어요. 보강 운동이 중요해요. 야, 근력 운동 1회로 틀어간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운동 넘어가 볼까요? 네, 플랭크. 플랭크.
플랭크는 어떻게? 네. 아, 플랭크 네. 쓰면은 네. 이제 이렇게 요 좌우로 흔드는 것도 있어요. 좌우로요? 네. 지렁이 같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제 다 했으면 이제 사이드 플랭크. 사이드 플랭크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 하는 거. 와, 이게 오,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반대요? 응, 반대도. 반대. 오, 야, 멋있어. 아,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타이머를 해놓은 상태에서. 근데 거의 이거를 한 1분에서 1분 30초 하면은 사이드 플랭크는 짧게 30초, 30초 아. 하고 이렇게 한 네. 세트 하면 총 3세트 정도? 네, 맞, 아, 맞구나. 막간으로 네. 그거 궁금해요. 변두리는 플랭크를 몇 초까지 할 수 있어요? 오! 박구매 이상한 대신을 잡고 있잖아. 아니, 팔굽혀 펴기, 팔굽혀 펴기. 자, 그럼 타이머 좀 한번 하나 더. 아, 네. 한번 내가 이렇게 붙여서 내가 할게. 네. 맞나요? 배드민턴 동호인의 피지컬 최강. 변두리가 플랭크를 과연 몇 분까지 할 수 있을지. 시작하시면 시작할게요. 네. 시작. 자, 오, 와, 장난 좋다, 근데. 네. 네. 오, 뒤로 가세요. 이쪽에 와, 이쪽에 와. 자. 어, 빨리 와서. 저쪽에 있네. 오, 오, 오. 네, 내가 이제 정답이 나네. 와, 오.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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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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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오. 야, 이 스매시 센 이유가 있네. 이 정도야 뭐. 네. 이 정도야. 네. 신나요? 오늘 콘텐츠가 뭔가 전면 코치는 배우는 거 아니야? 변두리에. 달인이네요. 달인이네요. 와, 플랭크의 달인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